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저번 주에 뉴욕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장 예상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대형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0.8%가량 올라서 2,21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나왔습니다. 각각 1,600억대 그리고 1,390억대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리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0.8%가량 올라서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세 연출됐습니다. 각각 855억 원대 그리고 362억 원대 사들였습니다. 환율 시장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러와 약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가치가 상승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0.45%가량 빠지면서 1,196원대에서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전 코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82% 올라서 1,248만 원대, 이더리움이 4%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3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OMG가 유일하게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4% 빠지고 있고요. 에어드란이 2.87% 오른 318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에서도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0.78% 상승, 이오스가 1.65% 상승, 모네로가 1.55%가량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월요일장은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재현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8시 30분 뒤에 주식잔소리가 온라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김광만 전문위원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상담까지 진행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30분 뒤에 이 채널도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 상담 접수받는 동안에 시장 이야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가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상승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상승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은 왜 오른 겁니까? 주식에 있어서 너무 고민할 필요성은 없어요. 누가 많이 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많이 샀냐 보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했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특히나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좀 8월달 시장은 조금 조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조정장을 좀 대비하셔야겠고요. 어떤 종목이 이제부터 올라갈 건지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중요한 이야기들 장중에도 그리고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휴대폰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면 바로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톡방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드리는데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열려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 라이브 시청 채팅 댓글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3509님이 보내주신 EDGC고요. 매수가가 16,7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조금 손실 보고 계세요. EDGC 진단키트 주로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좋았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진단키트 쪽에 있어서의 대장은 시젠이에요. 시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EDGC는 처음에는 움직였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7,000원대를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자리대가 좀 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순환매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크게 욕심을 좀 부리는 것보다는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16,700원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17,500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챙기면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DGC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7593님이 보내주신 진 매트릭스고요. 매수가가 16,85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진 매트릭스도 약간 손실권에 계시는데요. 진 매트릭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게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한 마디 나오고 두 마디 나오고 세 마디 나오고 세 마디째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6,8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손절 짧게 16,000원 이탈하면 손절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도 일단 짧게 좀 볼게요. 18,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 텐데 자세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전화로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CMG 제약이요. CMG 제약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4,550원이요. 4,550원에 20% 갖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365원이니까 일단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냥 좀 갈 것 같아서 샀어요. 오늘? 네. 왜 갈 것 같아서요? 그럼 차트 보고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차트 보고 하신 거죠? 네. 그럼 다 필요 없고 차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아시겠고요. 네. 그럼 있는 그대로 네.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네.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4,5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우선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으니까 조정이 나오는구나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 예.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신 거죠? 아닌가요? 사고 나니까 너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전화 안 드린 거예요. 그니까요, 어머니.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는데 밀려 조금씩 눌러주니까 이제 그 자리 때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4,560원에. 네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졌나요? 안 터졌나요? 오늘?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안 터졌죠? 거래량이 안 터진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20일선하고 60일선하고는 아직까지는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 때 눌러주게 되면 자리 때가 약 한 4,150원? 한 4,100원? 뭐 그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 정도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약 한 밀리게 되면 한 10% 정도 밀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매수가 위로는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 있는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다른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뭔가 임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들도 있어요. 네.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이슈는 없는데 일단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니 요번에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준을 4,100원을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4,100원짜리 때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머님이 좀 생각했던 것처럼 시세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의 저항자리 때는 일단 1차적으로 한 5,1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5,100원 정도에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전략이에요. 아, 예. 이해가 되시겠죠? 네네. 예.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CMG 제약 봐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신성 ENG요. 네, 신성 ENG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네, 1450원에 25%예요. 네, 1450원에 25% 갖고 계십니다. 약 손실권에 계시고 앞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다섯 분이 있을 때부터 전 정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있었어요. 뭐 할 때요? 옛날에 다섯 분이 TV에서 주식 챔피언 할 때부터 네, 옛날부터. 그때가 제가 제일 낫었죠, 어머니. 네. 그 네 명 잽도 안 됐어요. 정말 상대가 하고 안 됐지. 싶었어요. 그죠? 신성엔지를 1,4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 그냥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그걸 보니까 뭐 연기금도 사고 투신도 사고 그러길래 단타로 좀 어떻게 돈 좀 조금 먹을 수 있을까 했어요. 단타로 들어갔다 물리게 생겼네? 네. 어쩌었을까? 내일 아침에 그냥 즉시 팔으려고요. 아이고야. 어머니 잠깐 먹을래다 돈 날리게 생겼네? 네. 어 그래요?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어떡한 뒤에? 괜찮아요. 왜요? 다른 종목으로 또 벌면 되니까? 네. 정 선생님 방송 보고 아 이거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또 힌트를 듣고 들어가면 금방 또 복구할 수 있어요. 저 그런 힌트 안 줬는데. 자 일단은 어머니께 까실까실하게 그런 힌트도 주신다고요. 가끔 방송하시다가. 아, 신성ENG가 뭐하는 회사죠?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 사가지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늙었나 봐요. 아, 어머니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신성ENG가 여기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냉난방 공조기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생산하고 설치하고 있고 ESS 쪽 하고 있고 태양광 쪽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 클린룸 사업하고 네. 있고 네. 지금 보면 이게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그거요? 어. 네. 정배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이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그죠? 네. 어, 일단 정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네. 요게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어, 신풍지향 마냥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어, 이거 시세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 어떤 모멘텀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일단 차트는 정배열을 만들어놨어요? 네. 정배열을 왜 만들어놨을까? 그거를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물대도 네. 뚫어놨어요. 일단 1차적으로. 네. 그럼 어머님이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굳이 이걸 단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노가리스 들어가서 음? 돈을 먹고 나와가지고 조금 4번 다르고 산 거예요. 월봉은 그냥 그렇고 주봉도 일단 돌려 세웠어요. 네. 어머니 이거는 그냥 가지우가 보세요. 아, 네. 밀려도 밀리면 이거 한 1,1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1,1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요 자리 때요 자리 때 밀리면 요 자리 때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25% 비중이 좀 많기는 한데 네. 여기까지 밀려도 그냥 냅둬 봐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어,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수가 위에선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한 기본적으로 1,800원짜리 때 그 자리 네. 때까지는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 러프하게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일 반등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25%니까 네. 요거를 15%를 줄이세요. 아, 네. 알겠어요. 어, 15%만 선생님. 줄였다가 네. 만약에 요걸 못 넘어가고서 다시 밀리면 요 1,100원대에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그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했는데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옛날서부터 정말 재밌었어요. 추억이 감사합니다. 그립습니다. 네. 정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죠?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너무 밝으신 우리 애청자분께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여보세요? 종목 궁금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HLB 생명과학인데요. 네, HLB 생명과학 갖고 네, 계시고요. HLB 생명과학이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랑 비중. 매수가가 22,000원에 네. 20%입니다. 네, 22,0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좀 고점에 들고 계셔서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22,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어머니, TV 끄시고 볼륨 줄이시고 휴대폰으로 네. 받으셔야 돼요. 휴대폰으로, 전화기로. 네. 22,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매수하셨네요? 네. 다른 제약바이오들 다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안 올라가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겠네. 올라가긴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방향성 자체가 안 나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HLB를 매수를 하셨던 거는 다른 종목군들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못 올라가니까 그럼 얘도 올라가겠거니 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빠지게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빨리 뺄 줄도 아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네. 일단 어머님이 일단 전략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전략이 틀렸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은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비추세예요. 비추세 구간. 비추세 구간이라는 거는 박스권역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박스권역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16,000원? 뭐 16,000원에서 23,000원 그 자리 때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아이고, 또 더 내려가겠습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대응을 좀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가요, 어머니? 뭐, 전 괜찮을 건데, HLB가 지금. 전혀 안 괜찮은데요? 적자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가는 모양이죠. 다른 기업들 다 적자 기업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가죠? 소외받은 거죠, 어머니. 소외를 받은 부분들이라 당분간은 이 친구는 16,000원까지는 일단 좀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 매수 뭐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네.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셨다가 네. 다시 한번 흐름들 나올 거예요. 2만 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건데 네. 그때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에서 비중 줄일까요? 2만 원대. 2만 원에서 한 2만 500원? 2만 500원요? 2만 원에서 2만 500원. 예.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예. 아시겠죠? 22,000원은 안 되는 모양이죠. 응? 22,000원은 잘 못 가는 모양이죠. 어머니 매수가 나서 못 판 거 아니에요? 예? 매수가가 안 와서 못 파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매수가는 불가능합니까? 그 2만 원까지 올랐다가 15,000원까지 다시 빠지면 2만 원을 좀 줄일 걸. 그 생각 드시겠죠? 22,000원은 안 되는 모양이죠.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이건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일단 어머님의 전략이 실패니까 전략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네네. 다른 종목군들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어머니,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도 다른 제약바이오가 워낙 잘 가니까 이것도 안 가겠나 싶어갖고요. 어머니, 네. 신풍제약 안 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네. 성토하시고요. 네, 그러면 22,000원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 알았으면 제가 여기에 안 있겠죠, 어머니. 뭔지 알죠, 이거? 보자. 그죠? 모르죠, 어머니. 그럼 2만 원 되면 원래 2만 원이면 다시 전화 줘. 그럼 되지. 그죠? 예, 2만 원에 팔까요, 그러면? 2만 원 오면 다시 전화 달라고. 어머니 못 팔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많은 종목 봐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을 매수하셨어요. 18만 원.
18만 666원. 야, 18만 원에 666원이야. 단가 기가 막히고. 이거 어떻게 여기서 매수하셨지? 그것도 53%? 뭐지? 무상승자 받으셨나? 비중 50%만큼 세울 만한 그 위치가 아닙니다.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 대폭 줄이세요. 챙기면서 하세요. 얘가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50% 정도 채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한 5%만 들고 가세요. 5%만 들고 가시고 다른 종목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이에요. 휴원스 글로벌 34,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회사 참 실적 좋아요. 실적 좋은데 좀 못 갖고 가죠. 이게 지금 이거는 34,800원인데요. 좀 버텨보세요. 그냥 좀 버텨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크게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박스 권역으로 좀 3만 원 정도에서 박스 권역일 것 같은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힘스예요. 힘스를 12,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2,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무상증자를 받으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시가가 기준가가 되겠죠. 11,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대 중반, 그 자리 때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GS리테일이에요. GS리테일을 보게 되면 3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이거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갭 메꿀 수도 있어 보여요. 요 갭. 34,500원, 이거 비중이 39,000원에 20%인데,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비중이 20%. 34,000원까지만 봅시다. 이 34,000원 자리 때 33,500원 깨지면 일부 비중 줄였다가 32,000원 밑에서 다시 보는 전략? 그게 좀 좋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33,500원 이 자리 때인데, 이거나 32,000원 부근이나 뭐 그나물의 그 바깥인데, 원래는 이게 타이트하게 되면 34,000원이에요. 34,000원 자리 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시가가 34,750원인데 이것도 깼네요. 저는 내일장에 좀 떠서 출발하게 되면 이거 좀 비중 절반 줄였다가 다시 볼 것 같거든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내일 플러스 권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였다가 다시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밀리면 32,000원 밑으로 한번 밀릴 수 있을 거니까 그때 매도했던 걸 다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49,900원. 49,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70%. 뭐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내일 한 번 더 움직이면 단기 매도 자리 때예요. 70% 길게 보신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움직이면 더 매도라는 거. 56,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 한 번쯤은 챙기고, 절반 정도 이상은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 13만 1,000원에 5% 단기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1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텍이에요. 심텍 13,500원에 매수하셨어요. 수익 중이시네. 13,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일부 챙기고 보지 욕심은 되게 많네요. 방송 보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절반 정도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화가 됐어요. 네. 아유, 다시 전화가 됐어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신일전자요. 신일전자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120원에 그 물타기를 한 두 번 해가지고 30%까지 늘어났어요. 아이고, 2,120원에 30% 계속 물타기 하시다가 이제 30%까지 오셨는데 그럼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진입을? 이게 올해 많이 덥다고 그래가지고. 네.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좀 6% 급등이 나와줬는데 신일전자는 어떻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한 두 달 정도 되셨다고요? 예, 두 달까지는 거의 그렇게 됐나 봐요. 올해 많이 덥다고 그래가지고 한 15% 샀던 게 또 사고 또 사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지금 더워요? 안 덥잖아요. 올해 굉장히 더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덥네? 오늘 저러 안 더우니까 그게 안 올라가나 봐요. 그러니까 안 덥네 오늘. 그죠? 예. 장마니까 안 덥지. 예. 그럼 장마 끝나고 나면 뭐 흐름들 나오겠네요? 신일전자가 뭐 하는 회사예요, 어머니? 저기 차 안에 선풍기까지 만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많이 이러고 저러고 하던데 지난번에 전시회까지 했다 그러던데 그래도 안 오르더라고요. 역성장 하잖아요. 그죠? 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네. 19년도에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1분기도 적자네요, 어머니? 네. 테마성의 흐름들이에요. 테마성 흐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 네. 말씀대로 올해 상당히 덥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봐야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12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매수가 부근 때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어요? 네. 부근까지요? 응?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오면 다 처분해요, 그냥?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어머니? 2,480원인가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2,120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2,480원 위에서 매도해야겠다 그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전 제 지금 개인적으로... 오늘 좀 오른 것도 다행이에요. 벌써 그냥 아유 오늘 덥지는 올해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 벌써 중복이 지났어요. 어찌됐든 8월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 그래? 어머니가 있어요. 살았으면 네. 오늘 덥기를 바라야지. 어? 그러면 이거 말이에요. 급락 나올 건데 손절 칠 거예요? 아예 사질 말든가 그러면. 어머니. 어? 아직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못 알아샀어요? 그러면 주식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오를 줄은 몰랐어요. 더울 줄 알았지. 자, 일단 어머니 지금 30%예요. 그죠? 네네.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 절반 이상 줄여요. 네. 절반 이상 줄이고 나머지만 한 2,400원대 정도 보시고요. 네. 남은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줄이세요. 절반 이상 네. 줄이세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만 한 2,400원 언저리 보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일전자 상담 봐드렸습니다. 현재 많은 종목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데요. 주식 잔소리가 상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목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들어가시면 김강만 전문의원께서 시장 이야기부터 상담까지 현재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채널로 들어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뭐 매수한 종목이나 뭐 사고 싶은 종목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델콘 RF 제약요. 네, 델콘 RF 제약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5,750원에 80%.
5,750원에 80% 갖고 계십니다. 오늘 네. 좀 장대 양봉 살짝 급등 나왔는데 진입을 네. 언제 하셨어요? 비중이 꽤 크신데. 예, 네, 오늘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그런 것 예.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간 텔콘 RF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아유, 주물빵을 하셨네? 어떻게, 우리 추천하시길래. 뭐요? 득대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추천을 했다고요? 예,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제가요? 정재원 전문가님이. 예, 예. 제가요? 예. 이 회사를? 예,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아, 지난주입니까? 추천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예. 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아, 아버님. 아유. 저 이렇게 숫자 안 나오는 기업 추천 안 해요, 어머니. 아니, 아버님. 아.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예예.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네. 텔콘 RF 제약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글쎄요, 추천만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버님 투자금 얼마 안 되니까 70% 그냥 확사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니 네. 대답부터 시원시원해. 지금 이게 바닥 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예예. 예. 그래서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예예. 예. 다행히 이제 5,7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거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그저께 금요일 날 하셨네. 아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금요일에서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거예요. 예예. 예. 그러면 그 자리 대가 저항 자리 대가 5,800원이에요. 5,800원. 아 예. 예, 이 5,800원을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한 7,000원대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7,200원. 예예. 예. 그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5,7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예. 예. 일단 지금 비중이 너무 커요. 예. 6,200원 정도, 6,150원에서 6,200원 요 자리대에서 예. 한 60% 줄이세요. 60에서 65% 예. 줄이세요. 손실 안 보게. 예,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만 한 7,000원 정도까지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종목을 보실 때는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가 혹은 뭐 하는 회사인가 그런 것들 체크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 방에 저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세 살 보는 여든까지 가는 거 알죠? 예. 주식 습관 되게 잘 들이셔야 돼요. 예.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조언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저 풀무원이고요. 네, 풀무원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15,000원에 30%요. 15,0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풀무원은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6월 달에 사셨어요? 네네. 아, 일단은 어머니, 내일. 네. 이게 오늘 조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네네. 내일 반 챙겨 놓으세요, 어머니. 아, 네. 플러스로 출발하든 플러스로 출발하면 네. 일단 절반만 좀 챙겨 주세요. 네, 네. 왜냐면 이게 계속 추세를 그리고서 갔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지되면서 움직이고 지지되면서 움직이고 지지되면서 움직였는데 이게 네. 만약에 깨져 버리게 되면 네. 그때는 조금 밀릴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이니까 아, 지금 네. 20%가 조금 수익이 넘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 네. 3분의 1이, 3분의 2나 아니면 절반이나 네. 차익을 하세요, 일단. 네, 네. 차익을 하고 종목이 밀리잖아요. 네. 그때 다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일단 반만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18,000원 초반 정도에 가면 다시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너무 비싸고 높아요?
어, 네. 높아. 아, 그럼 만약에 18,000원 정도까지 안 빠지고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가져가 보자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 네네. 빠지면 저는 18,000원은 깨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7,000원대 초반에서 16,000원대 중반? 그 자리 때까지 밀리면 다시 받는 전략이 17,500원 밑으로. 네, 17,500원이요. 17,500원, 16,500원. 네, 제가 차트를 보고 산 건데 네. 거래량이 6월 달에 엄청 많이 터진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거래량 비슷하게 좀 빠지는 날 나오려고 제가 이제 고점 올라갔어도 기다렸었는데 그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는지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보면 풀무원이라는 기업 자체가 거래량이 막 증가가 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5월 하순경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매물수화라고 해서 다시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잘 되면 17,000원대에서 21,000원대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매물수화하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CJ제일제당이나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아마 쉬어갈 거예요.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음식료 업종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쉬어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무원도 일단은 한번 절반 정도는 챙겨놨다가 다시 네.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럼 절반만 하고 그러면 그 절반을 굳이 풀무원으로 사야 될 필요는 없죠. 다른 종목 보셔도 되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드리고요. 지금 상담 너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현재 김광만 전문위원께서 상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채팅 보니까 뭐 이렇게 상담받고 조언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정재훈 위원님께서 추천주 들고 와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글쎄요. 어떤 종목인지 알면 참 좋겠어요. 잠깐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요, 여러분들, 7월 3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바이넥스. 13,000원. 요 자리 때에서. 여러분들은 샀다 팔았다 해서 물리기도 하고 손절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죠? 저희는 아직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때에만 사서 잘 갖고 있어도 주당 고점기로 따졌을 때 약 50%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0%를 넘기고 200% 수익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단타 세게 빠지게 쳐봤자 이런 수익 때려 죽여도 못 내요. 아시겠습니까? 단타도 제대로 알고 하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공부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우선 봐야 될 부분들 요거를 한번 볼게요.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내일의 기술을 여는 기업. 뭐뭐뭐뭐 회사 홈페이지 요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대충 이거 휴대폰 IT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통신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도로가 뭐 있고 막 이런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네요. 어찌됐든 뭐 IT 쪽 섹터다라는 것들은 대충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알겠죠. 내일의 기술을 여는 기업이랍니다.
뭐 말만 들으면 좋네요. 내일의 기술을 여는 기업. 어떤 기업인가 한번 봅시다. 사업부별 매출액에 대한 추이와 전망군들을 보면 17년도에 피크 찍고 18년도, 19년도 줄어들었다가 20년도 다시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해외 쪽에 있어서 휴대폰 부품 사업 쪽이 조금 확장되고 있네요. 해외 쪽의 성장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폴더블 폰에 있어서의 출하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급증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기업이 폴더블 폰에 있어서 수혜주라는 얘기겠죠. 폴더블 쪽에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여길 또 봐야 될까요? 8월 달에 공개하죠? 그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9월 달이 됐든 판매를 하겠죠? 그럼 먼저 뭐 하죠? 제작에 들어가겠죠?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부품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러면 3분기 좋아질 수 있겠네요. 또는 4분기 때 집중될 수 있겠네요. 요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요 고객사를 한번 볼게요. 주요 고객사를 보니까 삼성이 있네요. LG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소니도 있네요. 좋은 기업들 많죠? 한솔테크닉스도 있고요. 우량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 투자 포인트예요. 19년도 작년에 터너라운드하고 난 이후에 올해부터 고속성장에 들어간다. 폴더블폰의 출시, 여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7월 한 달 동안 기관 쪽에서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매수를 해주겠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앵커님이 어디로 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받아먹고 나가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재원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바이넥스 지금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또 오늘 아침에 매매 시그널에서 말씀해 주셨던 SFE 반도체도 오늘 10% 양봉 그려냈습니다. 과연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 함께 알고 싶고 또 공부까지 하고 싶은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QR코드 비추면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상담부터 강의까지 고생해주신 정재훈 의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주식 잔소리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드렸는데 이 시간에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지금 김광만 의원님께서 상담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